팝콘 먹을래? 팝콘이네. 나 팝콘 좋아하는데. 얘들아, 축구. 키울까? 이름은 뭐로 할까?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이 어때? 사랑아,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줄게. 사랑아. 나 혼자 키우니? 어?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축구하다 늦을 수도 있지. 아, 왜 이렇게 잔소리야? 뭐 잔소리? 넌 우리 사랑이보다 축구가 더 중요해? 그런 말이 아니잖아. 아, 정말 지긋지긋하다. 우리 그만두자. 아. 꺼지겠다. 웬 한숨이야. 우리 사랑이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제 용돈으로는 부족해서요. 게다가 사료도 다 떨어져가고. 혼자 키우려니 힘드네요. 같이 키우던 채무는 어쩌고. 안 되겠네. 야, 사랑이 키우는데 드는 돈은 채무 너도 같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어. 비록 너네들은 절규했지만 사랑이는 너의 둘의 토끼잖아. 안 그래? 네. 자, 이게 사랑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야. 너도 이만큼 부담해. 그런데 이번 달 용돈을 벌써 다 써서 별로 없는데요. 그럼 이번 달은 용돈 있는 만큼만 사랑이 병원비로 주고 다음 달부터는 사랑이 양육비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쓰도록 해. 네. 다음 달부터는 용돈 받으면 사랑이 양육비 먼저 꼭 줄게요. 그럼. 지연아,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상담해. 알았지? 네, 언니. 고마워요. 사랑아, 이제 괜찮아. 병원에 갈 수 있어. 근데 누난 누구세요? 같이 있지 못해도 함께해야 합니다. 양육비 이행관리원. 대표번호 1644-6622, 1644-6622.